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세월호 참사 특별사단이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자, 그런데 그 제기됐던 13개 의혹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면은 이제 유가족들 근데 이제 당연히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 분노하고 그 허탈감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또 유족들 그동안에 뭐 청와대 앞에서 뭐 노숙도 계속 해오고 그러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뭐 발표하는 걸 이제 현장에서 보신 분, 특히 그 노숙 그 79일째 되신 분입니다. 고 임경빈 학생 어머니죠. 전인숙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빈이 엄마 전인숙입니다. 예, 이제 경빈이 어머님. 지금 청와대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79일째 지금 노숙 중이시라고요? 네,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뭐 강추위가 있었는데. 뭐 추위나 이런 거는 예. 솔직히 사람인데 안 힘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아이들의 진상규명만을 바라보고 왔던 엄마여서 날씨는 뭐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정말 위지 섞인 답변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 예. 그냥 추위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결과도 예, 그곳에서 이제 농성하시다가 노숙하시다 보시는 거죠? 보셨죠? 예. 그냥 농성하다가 기자님을 예. 통해서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것도 예. 아니었고 예. 예. 그냥 기자님들한테는 조금 더 빨리 그 알려주신다 그러시라고요, 결과를. 예예. 예. 듣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금 먼저 충격적인 그 결과를 들어서 예. 예.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자, 그 특히 무혐의 판결 중 하나가 이제 그 임경빈 군 이제 구조 방기 혐의 아니었습니까? 이제 뭐 의사 판정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뭐 사망을 판정했다 이런 혐의였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좀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 네, 경빈이 같은 경우는 예. 저도 솔직한 부모로서 경빈이 엄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들이 사망 판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솔직한 저의 느낌은 정말 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예예. 예. 살아 있는 아이를 헬기로 이송을 안 하고 배를 통해서 네. 지금 뭐 대략적으로 4시간 41분에 거쳐서 예. 해경들이 아이들을 끌고 다녔다라는 그러한 내용 정황들을 저희가 포착을 했잖아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그렇게 끌고 다녔다라는 그 상황이 그 상황에 아이가 사투를 벌이고 예. 그렇게 끌려 다녔다라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한 상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아니었고 예. 네. 그때 상황에 왜 구조 조치를 그렇게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송 조치에 따른 그러한 상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본인들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이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위급한 아이는 헬기를 태워보지도 못하고 태워서 갔으면 차라리 병원에서 의료시술이라도 받았을 그런 아이를 예. 전혀 이런 것조차도 받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들이고 어떤 승객이든 나왔든들 경빈이처럼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조치를 다 조사를 해서 예. 당연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세월호 참사가 똑같은 다른 참사로 이루어졌을 때 벌어지기라도 하면 네네. 똑같이 이런 경빈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번에 벌어졌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이 아이는 그냥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판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 지금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괜찮을 거야. 이런 버젓한 행동들을 똑같이 할까 봐 저는 소름이 끼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 꼭 밝혀서
책임자 처벌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뭐 주요 혐의들 대부분이 이제 무혐의 처리 됐는데 네. 그 지금 뭐 김우사 국정원이 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 이것도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정말 저희한테는 생소한 단어들이거든요. 예. 아, 이러한 곳은 뭐 하는 곳이지? 어디에 있는 곳이지? 예. 아, 이런 곳도 있었구나. 근데 그러한 곳에서 저희를 사찰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뭐라고 저희를 사찰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평범한 이런 그냥 일반 국민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사찰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사찰을 당할 수 있었구나. 사찰을 당해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겠구나. 이거 세월호 참사 아니었으면 전혀 모르고 살았을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정황이나 증거나 이런 걸 가족들이 여지껏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수사 요청을 했고 저희한테는 어마무시하게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상황들을 제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은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많은 그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충격적이고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고 엄청난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이러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듯이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야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일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그냥 이게 세월호 가족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모두들 다 분노하고 다 화를 내면서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너무 어마무시한 일들을 저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특수단에서는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맞다. 그런데 예. 뭐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요지입니다 보니까 무혐의 요지인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매우 무서운 상황을 겪으셨다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상황을 겪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가족들이 진도를 내려갈 때 예. 사복을 입은 경찰 두 분이 계속해서 미행을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들킨 적도 있고요. 미행을 당하셨다고요? 그분들의 답변은 네. 저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겪었던 일이었고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정면으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 그리고 다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거는 마치 뒤에서 가족들이 쉬는 시간에 뭐 휴게소를 들른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다거나 그 길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미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평범한 경비니 엄마였고 예. 그냥 진상규명을 바랄 뿐이었고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억울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 예. 원인이 뭔지 그리고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7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예. 7년째 저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조차도 주지도 않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까지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런 사찰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보면 저 그 기지국을 통해서 예. 그 파악을 해봤더니 저도 서울의 경찰서 두 군데에서 예. 제 거를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냥 일반 평범한 엄마로서 누구를 패거나 아니면 제가 범법자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부모를 사찰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당하게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예. 이유를 밝혀야지만 이건 정당한 거잖아요. 예. 국민을 보호하는 게 맞는 거고요. 경찰서 두 곳에서 조회했던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렴풋이... 아마 20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7년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번에 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뭐 정부 관계자 9명 기소하긴 했습니다.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청을 제가 예. 저희 세월호 같은 경우는 목포에 세월호가 인양이 됐을 때도 예. 가족들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그 지금 7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정부를 제대로 신임을 못해요. 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봐야만 했을 그런 상황에서 목포에도 다니면서 그 특조위 방해 재판을 거의 안산에 올라오면 서울을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늘 방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방청을 늘 하면 이 관계자들이 정말 너무 뻔뻔하게 저는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들. 예. 그 꽃봉오리들이 그렇게 져야만 했던 그 안타까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째서 안타까워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겠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수첩이라든가 뭐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진행 상황이라든가 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늘 보면서 이거는 의문점이 있고 이걸 밝혀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저는 재판장에서도 느낌은 그게 있었어요. 예. 아, 잘 살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정말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산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변호사를 쓰고 훌륭한 그 답변을 만들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이 세월호에 대한 그 관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네. 너무 철저하게 만들어서 제가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와 나라도 저렇게 믿겠는데 전혀 모르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 사람을 신임을 하고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예예.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네 정말 너무 화도 나고 예예. 예. 네, 어머님, 저기 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지금 뭐 노숙 농성도 하고 계시지만 또 1인 시위도 지금 뭐 횟수로 3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께 뭔가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네, 지금 보통 뭘 요청하고 싶으십니까? 그 세월호 특수단이 네. 스스로 뭐 백서 쓰는 심정으로 예. 정말 명명백백히 다 밝히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꾸렸거든요. 근데 그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4년도 12월에 이미 발표를 먼저 했어요. 세월호는 안전사고였고 예. 경비니는 헬기를 타고 나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기 사참위에다가 다시 재조사를 요청을 했었고 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영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비니 영상을 보고 다시 제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면서 예. 그 특수단이 꾸려졌어요. 꾸려졌는데 저는 이 검찰 조직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너무 그 똑똑하고 잘나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2014년도에 그 답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예. 바로 저는 청와대로 올라왔어요. 예, 예. 제발 검찰에서라도 진상규명을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모든 기관을 수사할 수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한 답변을 요구를 해서 청와대에 올라와서 제발 그 의지 섞인 힘이 섞인 이런 이야기를 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발 좀 해달라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 당시에 아이 영상을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피켓 하나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맞고 눈이 와도 맞고 그냥 계절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3년째 이러고 있어요. 횟수로는
네네. 근데 아직도 이지섭님 답변을 안 주고 계셔서 예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예. 자 이번 결과 나온 다음에 사회참여위의 그 장완희 위원장이 좀 사임했습니다. 책임진다면서 네. 이분의 사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예예. 참 힘든 일을 이제 좀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예예. 근데 아이들이 지금 진상규명이 전혀 된 게 없잖아요. 예예. 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게 뛰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지금 그만두셨다라는 거는 조금 책임감 면에서 네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힘들고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완전하게 지금 진상규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됐다라는 이런 자부심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러고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사임을 하셨는데 이거는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책임감 없이 나가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임경빈 네. 학생 어머니 전인성 교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공매도 금지 종료가 3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6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찬반 여부 두고 지금 논란이 뜨겁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앞두고 또 정치권도 뜨겁고요.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 후보 2파전으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이슈들 자세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먼저 그 공매도 재개 원래 3월 중순에 다시 뭐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금융에서 이렇게 발표 때문에 그렇게 보였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박 의원님께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요. 네. 예. 제가 1월 5일 날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예. 먼저 하고 그리고 네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맞다. 예. 공매도가 여러 가지 뭐 손질을 봤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도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 그리고 발표한 내용들 말고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3월 15일 날 끝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재개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 금융당국으로서는 무책임하다. 예.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 조치 연장하고 우선 제도 손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박 의원님은 정무위 소속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의회에 지금 함께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상황 아니십니까? 저희 국회에서 지금 그 당정 협의를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런데 정무위와 뭐 금융당국하고 이렇게 바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정책위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은 뭐 예민한 내용들은. 아직 저희 의원들에게까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예, 예. 당연히 지금 이 공매도 문제는 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금융당국이 좀 웃겼던 게 제가 1월 5일 날 입장문을 내고 그 뒤로도 계속 입장문을 내고 제 의견을 계속 적극적으로 밝혀왔거든요. 예, 예. 시장 조성자 제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금융위가 밝힌 공매도 개선 사항 안에서도 언제 도대체 이 조치들이 될 건지 그리고 예.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문제잖아요. 이 불법 공매도를 찾아내고 적발하는 그리고 아예 차단해내는 그런 네. 그 조치나 제도 개선은 아예 지금 없는 상태인데 예. 예, 적발해서 처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완벽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의견 냈더니 네. 갑자기 틱하니 그 저녁 한 7시쯤에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서 예. 공매도는 3월 10
6일 예정대로 이렇게 재개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죠. 네. 아니 이거는 그 국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보통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하는데 그냥 단독으로 금융위 사무처가 이렇게 밝혀버린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 제가 다시 입장문을 냈죠.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금융위가 결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9명의 정부부처 관계자들, 예를 들면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그다음에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금융위 사무처에서 네.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 뭐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시장이 바깥 뒤집힌 거예요. 예. 이런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네. 있다는 거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다 대고 우린 예정대로 하는 거다. 뭐 이건 정해진 거다라는 식으로 또 나와서 예. 아, 이 금융당국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월권 행위도 하고 이러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아주 저도 몹시 불쾌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왜 그런지 짐작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럴까요? 뭐 선의로 예. 해석을 하면 네.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선기능도 있고요. 예. 또 뭔가 우리 시장에 이제 필요한 조치들, 뭐 버블을 잡아낸다거나 예. 또 허세 기업들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네네. 있으니까요. 순기능은 있죠, 당연히.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버블이다, 상당히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부터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선의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이 증권사들과의 관계나 예. 주변 투자자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자산 운용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예, 예. 그리고 평균 공매도 금지 이전의 공매도 거래량이 뭐 4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예. 아마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들을 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시장의 주류들, 예. 시장에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지켜주려고 그런 건 아닌지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그 정보 취합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뭐 3월 15일 예정대로 이게 풀리는 거냐 아닌 거냐? 특히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좀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공정의 문제로 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 우리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 신뢰거든요. 시장에서 신뢰. 내가 여기서 속임수를 당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속이지는 않아. 네. 라고 하는 그건 신뢰를 가지고 내 돈을 맡기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누가 빼돌렸다거나 혹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기울어진 운동량이거나 구멍이 난 보따리였다거나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제대로 된 자본시장이 구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정의 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게 이 공매도고 이 자본시장에서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예. 이 공매도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잡아야죠. 예. 그 역할의 의무가 금융당국에게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공정의 문제로 얘기했더니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으로 얘기합니다. 공정으로 물었더니 행정으로 얘기하고 탁상 예. 위에 있는 달력으로 얘기를 하고 3월 16일 날 무조건 한다. 이거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저는 어쨌든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예. 혹은 그만한 구축의 구축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신뢰를 충분히 주고 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견에서 이 공매도 관련 질문도 사실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나왔다면 그래도 이 큰 틀에서 이 공매도 이 해지하는 거, 해제하는 거, 금지 해제하는 거 뭐 검토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더라도 지적이 나올 법도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지금
문 대통령의 어떤 의중도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 해제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뭐 의중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개선하는 거죠. 근데 개선하고 나서 그 제도를 재개하는 것이 맞죠. 기울어진 운동량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 구멍난 보따리는 잘 그 꿰맨 뒤에 거기에 물건을 채우는 것이 맞죠. 예. 보면 공매도를요 2008년부터 계속해서 손질을 해왔어요.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금융당국의 태도는 공매도로 무슨 사고가 터지면은 사후 약방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요. 이 12월 달에 그 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조성자 제도를 손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시장 조성자 제도에서도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 증권사들도 불법 공매도를 심지어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자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적발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자기들도 자기들 입으로 그 발표를 해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발표해놓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들 아니라도 사후 약방문도 좋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고 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그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용진 의원님 저 인터뷰 도중에 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근데 보니까 7681님께서요. 박 의원님 팬들 많으신가 봅니다. 지금 7681님께서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박용진 의원님 기대와 믿음이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저 메시지를 봤네요. 보니까. 예. 예? 왜냐하면 속 터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예, 예. 그 지금까지 있었던 공매도,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눈물 흘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적발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적발에서 과태료 물리고 했다고 치자. 이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든요. 예, 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럼 그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눈물 흘린 개미 투자자들한테 돈 돌려준 적 있습니까? 보상해 준 적 있어요?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그 얼마나 우울합니까? 네. 그리고 이미 먹고 튀고 그리고 뭐 불법 공매도를 했었는지 적발도 못하고 여전히 거래는 수기로 하고 앉았고 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방치해 두면서 이게 원래 증권가에서 수기도 주고받고 하는 건 이게 원래 전통이고 문화다. 예. 그거는 신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근데 신뢰를 갖지 못하는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신뢰를 가지세요라는 얘기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은 도대체 뭐 하는 금융당국이냐. 예. 이번에도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서 감리를 냈는데 예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물감리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된 거예요. 예. 이거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수상하게 안 밝힙니다. 예.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불법 행위를 했었는지 얘기 안 해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쉬쉬하다가 손방망이 처벌로 끝날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금융당국조차도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는 과연 자신 있냐? 예. 저는 뭐 솔직히 못 믿겠고요. 저도 그래서 24일 날 일요일인데요. 예예.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안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율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 좀 설명 좀 더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증권사들의 연대 책임이 커요. 증권사는 그야말로 배타적인 라이센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불법 행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예. 당연히 그렇게 거기서 돈도 엄청 지금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홍콩처럼 이들도 만일에 불법행위,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줄기고요.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 해서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말만 앞세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도 개선 법 개정 책임을 통해서.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유치원 할 때도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갖고 무조건 한유총을 비판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비판만 하거나 금융당국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대안을 가지고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네네. 그렇게 공정시장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박영진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똑바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계속해서 좀 박 의원님 팬들 같아요 보니까 계속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공고사업은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 하시는 분 아니고요. 네. 라디오 전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아, 예예. 예예. 예. 지금 뭐 특히 저희 YTN 라디오로도 보니까 박 의원님 팬들이 많이 지금 전화 지금 저 보니까 방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아침 시사 프로그램 뭐 들으신다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 아 저요? 예. 예, 출발새 아침입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예. 예, 예. 자, 네네. 자, 박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요. 네. 그, 자, 재보선 이제, 4월에 이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 끝나면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하신다고 이미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좀, 예. 어제, 말씀하셨어요? 어제 네. 그제 이틀 동안 광주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예. 뉴욕 참배하고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거기서 그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예. 말씀하셨을 때 언제쯤 뭐 선언하느냐. 이게 원래 그 대통령 뭐 후보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거는 좀 됐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는 아무래도 우리 당에게 되게 중요한 또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난 뒤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네. 생각이고요. 예. 그 선거는 반드시 이겨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단단히 하고 난 뒤에 예.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건지 네. 어떤 방식으로 박용진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네. 주류 질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맞서서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해낼 건지 어떤 용기의 마음을 가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추사표 내시고 또 한번 저희 나오셔서 또 인터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